제1회 오남사랑 청소년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가 11월 5일 오남 호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오남사랑을 그림과 글로 표현할 기회를 줌으로써 지역 문화의 친근함을 느끼고 지역사랑의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오남읍에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 청소년들이 오남읍에 살면서 우리 지역과 그 자신들에 대한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뭔가를 심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대회사에 이어 심사위원과 심사 기준이 소개되고 행복한 오남이라는 주제가 발표됐습니다. 학생들은 발표된 주제를 바탕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각자 최선을 다해 대회에 임했습니다. 그리는 거 워낙 좀 좋아하고요. 자기가 취미 삼아 보내는데 무슨 대회 있으면 상 받았고 그러니까요. 처음 열리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더 잘 발전되길 바랄게요. 이날 대회는 오남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최해 열리게 됐으며 심사위원회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각 부문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총 20명을 선정해 수상했습니다. 수상 여부를 떠나 지역의 행복한 이미지를 표현하며 지역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쾌TV 조근입니다.